자, 28번. 얘는 미분계수를 파악하는 문제랑 역함수의 미분, 이두 가지를 어떻게 푸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요식을 먼저 정리해 보자. 이해를 해보겠어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게 n분의 1 형태잖아요. 그럼 분모에 n분의 1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얘를 내려주면 n분의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g1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g1 마이너스 n분의 2 이런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요게 미분 형식이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하지? g1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g1이 필요하죠. 밑에 이게 똑같죠.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쪼개서 쓴다. 그 다음에 더하기 쪼개서 쓰겠어요. g1 마이너스 n분의 2 n분의 1인데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2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n분의 2가 줘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1이라고 고쳐주고 플러스 리미트 얘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빼줌 줄수 있잖아.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n분의 1분의 마이너스 n분의 2 마이너스 g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2니까 분모 문자에 뭘 곱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2로 맞춰지면 요렇게가 미분값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2g'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식을 다 정리하면 3g'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쉽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역함수가 gx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f 역함수 gx를 하면 역함수는 얘를 미분하면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역함수를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f(gx)는 x 이런 식으로 써서 얘를 양변을 미분한다. 그래서 f'(gx)g'x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결과가 1이 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할 때야? 요게 x가 1일 때인 거잖아. g1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얘는 g'1을 우리는 구하고 싶은데 얘는 f'g1은 1 이런 값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f'x만 적고 하죠.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g1은 뭐가 나오니? 응? G1은 x가 나오는 거지. 1이라고 만든 x. 그러니까 이게 y 값이잖아요. 그래서 y는 x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걸 성립하게 만든 x인 거지. 자, 그래서 x 값을 먼저 구해야겠어요. x 값 구하면 어떻게 돼? 일단 식을 정리하면 x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는요, 이게 3차식이니까요. 대입을 해서 값에 뭐가 있는지 해보자. 1안될것 같고 마이너스 1도 안될것 같지? 그럼 마이너스 2를 해보자. 다 양수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8, 432 마이너스 8 플러스 4 하니까 여기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1 3, 4, 4, 마이너스 2. 그래서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0.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얘는 호근을 갖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상관없고 실근은 x는 마이너스 2 하나다. 그래서 결국 g1은 마이너스 2 이런 값이 나와요. 아까 어려웠지? g'1은 f'g1분의 1 이렇게 구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결국 f'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과 똑같다. 그럼 f'x 아까 구했는데? 어렸지? f'x 이거죠? 요식이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4, 3, 12
6이 12 플러스 4분의 1. 어? 그래서 g 프라임 1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했네. g 프라임 1이 4분의 1이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지금 이게 뭐지? 이게 구하는 게 이 식 자체가 3 g 프라임 1이야.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이다. 이게 p가 되는 거죠. 4분의 3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4p는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를 아셔야겠네요. 첫 번째는 얘를 정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역함수의 미분법.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 네.